내가 김비서와 연애해주겠다는 뜻이야. 왜? 너무 감동했나? 저 부회장님, 부회장님께선 제 스타일이 아니세요. 뭐? 제 스타일이 아니시라고요. 전 첫째도 배려, 둘째도 배려, 셋째도 배려인 다정한 남자가 제 이상형이거든요. 아니 오늘 내가 보인 행동을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나? 나 오늘 김비서 일상에 스며들려고 몹시 노력해줬어. 이게 배려가 아니면 뭐지? 그치만 그건 제가 원한 배려가 아니었잖아요. 원치 않는 배려는 배려가 아니에요. 그럼 부회장님, 좋은 인연 만나세요. 결혼해, 연애해. 어떻게 그런 얘기들을 저렇게 쉽고 가볍게 꺼낼 수 있는 거지? 아직 안 가셨네? 김비서 대체 왜 그러지? 죄송해요. 어제 결혼하자고 하셨을 때 그냥 하는 말씀이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또 연애 얘기를 하시니 저도 너무 당황스럽네요. 아니, 지난 일은 됐고 내가 김비서 스타일이 아니라니. 김비서 미쳤어? 제정신이야? 미소야, 프렌드팡 하트 좀 보내줄래? 잠깐 쉬는 타임이라 힐링 좀 하려고. 내 어디가 마음에 안 들지? 당연히 외모, 스펙, 재력은 아닐 거고 마음에 안 들 구석이 있나? 부회장님은 늘 자기밖에 없으시잖아요. 상대방 입장은 생각지도 않고 혼자서 결정하고 명령하면 끝이죠. 지금처럼. 이제 와서 나 때문에 지난 9년간 힘들었다고 시위하는 건가? 그게 아니라 아, 네, 솔직히 좀 힘들었어요. 독선적이고 이기적이고